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 링 매니저를 통해 다운받았던 무료 리그에 이펙터를 더하고 세팅 값을 변경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 매니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리그는 사용자의 마음대로 편집을 하거나 네. 이펙터를 추가할 수 있으며 세팅 값을 더 디테일하게 변경하여 상황과 장소에 맞게 변경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이펙터 추가를 해보기도 하고 게인량이라든지 EQ 등을 네. 한번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서 사운드를 만들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기 좋은 방법부터 일단 해볼게요. 좀 약간 걸려 있었던 우리 종필형 네. JP 네. 드림시어터 종필형님 톤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네. JP 클린 2였죠. 지금. 화면에서도 JP 클린 2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톤이 되게 좋았어요. 그죠? 그죠? 굉장히 그죠? 뒤에 따라온 공간기하고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제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되게 간단하게 다 드라이톤으로 바꾸고 싶다 네. 그러시면 여기 여러분들 이제 불 들어온 부분들 보이시면 네. 지금 당연하게 앰프 EQ 캐빈에 이쪽은 건드리시면 이제 앰프 소리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일단 드라이톤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은 공간계열부터 모두 네. 딜레이 리버브를 끄시면 됩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오 그러네요. 그렇죠? 그냥 드라이한 앰프 톤이 됐죠.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에는 네. 제가 꾹 눌러보면은 그쵸 컴프레서가 걸려있잖아요. 이게 지금 컴프레서 소리가 딱 나죠. 내가 이거를 꺼버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이 다 꺼졌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온전한 앰프 소리가 됩니다. 확실히 이게 그 존 페트루치의 클린톤을 내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사실 제가 듣기에 아까 완성된 소리는 되게 좋았으나 지금 소리는 거의 뭐 멸치 소리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뭐 힘이 없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거 너무 약한 데서 EQ를 만지면 당연히 EQ가 적응이 됩니다. 하지만은 네. 제가 이제 이 여기서 내가 지금 관여하는 이 EQ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이상의 그 앰프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된 사운드라기보단 캠퍼가 네. 관여한 그렇죠. 사운드인 거죠. 왜냐면 프로파일링 된 소리는 말 그대로 그 프로파일링 된 소리만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약간 저도 헷갈렸었거든요. 네. 사실 처음에 이제 캠퍼가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거는 혁신적이다. 어떻게 앰프를 카피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앰프를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앰프를 프로파일링할 때 그때 설정된 그때 그 톤을 그렇죠. 앰프 세팅값과 당시 사용했던 마이크 그렇죠. 네, 요거로 적용돼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앰프 EQ가 만약에 다 뭐 12시였다고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미들 트래블 요 세 개가 다 12시였으면은 그 소리가 들어오는 것이지 그 앰프에 있는 EQ 프리브까지 다 땡겨 들어와서 내가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앰프 마이크도 SM57로 받았으면 그냥 57로 받은 그 소리가 네. 이제 프로파일링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EQ를 만지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캠퍼가 관여하는 근데 그 소리가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흡사하다. 네. 비슷하다. 그런 느낌일 것이다 라는 네. 예, 뉘앙스를 잘 풍기죠. 네. 그럼 뭐 이제 베이스가 좀 모자란 것 같으니 베이스를 네. 좀 하고 미들도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네.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올라오지만 원래 소리가 좀 얇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앰프를 진짜 만지듯이 하는 거는 거의 좀 사실 좀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만지다기보다 아까 사실 요거를 받았으면 다시 네. 이 세팅으로 돌아가서 그냥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사실 제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왜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냐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 이걸 들어보시면은 왜 이렇게 밑둥이 없어 소리가 이렇게 얇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 세팅은 지금 녹음을 하기 위한 완벽한 세팅인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녹음을 이렇게 받으시면요 이제 믹스하는 과정에서
기타 EQ에 저역대로 굉장히 많이 쳐내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 베이스 기타라던가 드럼이 들어가고 아니면 건반이 있으면 건반이 들어가서 기타가 이렇게 얇게 들리지만 막상 녹음이 되고 이제 믹싱을 했을 때 이 소리가 딱 그 자리에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이 없다기보다는 존재감 있게 들리게 되는 거죠. 원래 소리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될 위치에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지금 뭔가를 만진다기보다는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부러 아까 그래서 드라이로 받은 거랑 드라이로 받지 않은 이제 공간기가 좀 섞여 있는 거를 받은 거예요. 근데 뭐 요거는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좀 추천드리는 거는 공간계를 바꿔본다거나 모듈레이션 네. 계열을 바꿔본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프리뷰 쪽에 좀 손을 댄다면요 뭐 네.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컴프레서가 걸려있긴 하는데 타이프에서요 아이고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자세가 힘들어가지고 타이프 이렇게 하면은 제가 돌려드릴까요? 잘 안, 네네 네. 타이프에서 부스터로 가볼게요. 위에 있습니다. 네 부스터로 네. 가서 여기 보면은 퓨어 부스터라고 있죠. 네. 퓨어 말 그대로 네. 그냥 깔끔하게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하나 골라볼게요. 뭐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퓨어 솔로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좋아요. 요걸로 네.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벌써 소리가 좀 딴데였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 좋긴 하다. 좋은데요? 근데 이제 너무 올라가서 한 네. 요 정도. 자, 요 다음 엑시트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네. 뭐 저장을 따로 누르셔도 되고 저장을 스톤 누르시면 네.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들어봐야 되니까 네. 자, 이거가 지금 꺼졌을 때 소리입니다. 네. 근데 키면요 훨씬 이 소리에서 퓨어하게 퓨어하게 올라갔다 그런 거죠. 자, 아까처럼 좀 더 과하게 주면요 이 원래 이 유저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이 톤에 힘을 실어줘서 존재감이 더 좋아졌죠.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엔터 샌드백이죠? 네 엔터 샌드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좀 공간계가 약간 아쉽거든요. 왜 아쉽냐면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좀 더 줘도 됐었는데 디지털 딜레이 보이시죠? 딜레이 디지털 그 이 존 페트루치는 뭐 디지털 딜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정도는 가야죠. 그래서 저는 박자는 4분의 4박자로 갈게요. 여기 네. 지금 보시면은 4분의 4박자로 바꿀 겁니다. 지금 이거는 8분의 1 도트죠. 4분의 1 됐습니다. 믹스는 75%인데 저는 한 50% 정도로 얼추 50% 정도라고 피드백도 뭐 괜찮아요. 리버스 살짝만 섞어줄게요. 한 네. 리버스는 정말 너무 과하면은 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죠. 그래서 뭐 탭도 맞춰서 둘, 셋, 넷 그죠? 네. 이게 지금 칠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이게 되게 많이 그거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됐죠. 여기에서 리버브도 지금 사실 조금 약해요. 네. 약해요? 지금 디케이가 뭐 나쁘지 않은데 네. 이제 믹스는 저는 좀 많이 안 줘요. 왜냐하면 믹스를 많이 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 제가 믹스를 많이 줘볼게요. 믹스를 많이 주면 여러분 지금 들리나요? 메가치는 원래 드라이 소스가 많이 묻힙니다. 네. 근데 그 믹스는 그래서 저는 50% 이상은 안 주고요. 네. 차라리 이럴 땐 디케이나 이제 룸 사이즈를 주는데 룸은 사이즈는 이미 커요. 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DK 값을 좀 많이 줍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치고 있는 드라이 시그널도 잘 들리는데
그러면 좀 더 다시 이제 종필형 그 모드로 돌아와서 좀 더 몽환적인 좀 더 공간계가 훨씬 좋은 종필형 모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아 근데 저는 이 베이스가 좋은데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면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선택은 맞습니다만 근데 저는 예상컨대 이게 아무래도 기타를 오래 치다 보니까 대충 감이 오거든요. 네. 여기에 만약에 드라이브 붙이면 과연 좋은 소리가 날까라는 그게 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지금 클린톤 세팅 자체가 톤이 너무 얇아요. 네. 하지만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C에서 지금 비어있죠. 그 타이프를 찾아줍니다. 타이프로 바로 디스토션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아무래도 마우스 렛 타입이 타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렛 타입이 좀 좋겠죠. 마우스 부스트네요. 너무 소리가 얇죠. 그렇죠. 얇은 느낌이 있네요. 뭘 해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너무 그 진짜 갑자기 멀티 그 적당한 멀티 팩터 네. 같은 걸 쓰는 타입이 돼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요 상태 지금 제가 트래블 부스터랑 공간계 살짝 바꿔줬는데 사실 저는 아까보다 이게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대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물어봐요. 이렇게 뭐 바꿀 거냐고 리네임 할 거냐. 네. 아니다. 나는 그냥 스토어 하겠다. 여기서 저장하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JP 톤을 만드신 이분의 약간의 노력에 살아얹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톤을 바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아까 받아놓은 톤이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걸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걸려있죠. 네. 지금 여기 하나 불 들어와 있네요. 딜레이 네. 하나 심어놨었네요. 네. 없네. 아 불은 들어와 있는데 심어놓진 않았나 봐요. 원래 보통 이런 식으로 불이 미리 들어와 있으면 뭐 하나가 심겨 있는 거고 그 네. 자리에. 네, 켜져 있지만 전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이 그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데 그 캠 뭐 특히 캠퍼에서 뭐 다른 멀티 팩터들은 제가 뭐 따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프랙탈에서도 마찬가지고 캠퍼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드라이브 톤을 만드실 때는 이 안에 있는 가상악기 오버드라이브라든가 이거를 데리고 오는 건 비춥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국 페달보드가 뭘 흉내내는 겁니까? 앰프 헤드를 맞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드라이브 톤은 뭐가 제일 좋죠? 앰프 게인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앰프 게인을 드라이브 톤으로 쓰십시오. 마음에 드는 앰프 게인을 찾으셔서 드라이브 톤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백킹도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 공간계 없다. 여기다가 거세요. 여기다 거시면 됩니다. 뭐 캠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앰프를 가지고 있으면 샌드 리턴 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페달보드 세팅을 했는데 얘는 그냥 걸면 돼요. 그죠? 그리고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요 개인 소리가 이건 지금 좀 충분한 상황인데 개인 소리가 조금 약하다 그러면은 차라리 아날로그 페달을 하나 연결하세요. 여기다가 네. 그래서 그거를 버퍼 삼으면서 부스터 네, 삼으면서 뭐 프리브 삼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 악기가 아날로그랑 섞이면서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여튼 뭐 그건 하나 팁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공간계 조금씩 넣어볼게요. 자, 처음에 리버브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네. 리버브 지금 들어가 있나요? 한번 볼게요. 들어가 있죠. 리버브 한번 볼게요. 리버브 지금 보니까 프리딜레이도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 프리딜레이도 지금 거의 반짜리고 디케이 값도 굉장히 믹스도 83%까지 네. 줬는데 저는 믹스는 57% 뭐
좋아요. 지금 드라이톤 잘 살아있고 여기에 이제 딜레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디지털 딜레이 그렇죠. 이 지금 딜레이에다 또 이제 보면 기본으로 항상 이 도트 8이 돼 있나봐요. 그전 다시 4분의 1을 바꾸고요. 네. 믹스 50% 미트를 좋아합니다. 피드백은 너무 많으면 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솔로 같은 거 할 때는 한 뭐 들으면서 귀로 판단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믹스랑 지금 리버브도 약간 좀 디케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믹스랑 피드백을 너무 많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뭐 솔로라고 할 수 없는 소리가 나요. 그쵸? 지금 쳐볼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치는 소리를 공간계가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피드백은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앰비언트 톤이라든가 U2 같은 사운드 할 때는 넘어가야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시고요. 지금 요건 딜레이는 요 정도라고 리버브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리버브 좀 줄일게요. 좀 더 네, 믹스 값을 네. DK 값도 확 낮춰 네. 보겠습니다. 게인이 좀 과하다. 게인이 과하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좋네요. 저는 요정도 게인을 좋아하는 게 왜냐면은 살살 치면 이제 피크 강도가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게인이 좀 너무 과하면 그게 좀 안 돼요. 아까처럼 이 정도 돼 있으면 이미 너무 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살살 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쳐야 될 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감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 치면 손으로 다 손맛을 낼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종필형 그쵸. 톤에 이어서 이제 외사부기 이제 완전 드라이 상태에서 만들어 본 것까지 했습니다.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지금 나머지 뭐 필요하신 것들은 여러분들 또 달아서 제가 딜레이 리버브 뭐 아까 저기 만진 거 보신 것처럼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하시면은 좋은 톤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아갈수록 더 쉽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캠퍼 생긴 것만 보고 부담감을 느끼셨던 유저들이라면 이 매뉴얼을 보시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정말 쉽습니다.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캠퍼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